자, 반갑습니다, 기아 하러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아 그래도 우리 기아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그나마 자부심을 가질 게. 그래도 가장 어려웠어요 선택 과목 중에서. 선생님이 솔직하게 뭐 확통, 아 이거는 이제 확통 애들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어차피 기아 선택하는 애들만 볼 거니까 확통은 여덟 문제 푸는데 1 0 분밖에 안 걸렸고 미적은 여덟 문제 푸는데 1 5 분밖에 안 걸렸어. 기하는, 아, 그래도 한 20분 걸렸어. 그래서, 이거 선택하고 공통하고 내가 다 합쳐가지고 푸는데, 어, 공통이 22만 푼데 48분 걸렸거든? 그러니까 한 48분에다가 40분에 98분? 나는 88분이지. 한 100분 동안 이 46문제를 다푼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어쨌든 기하가 그래도 조금은 어려웠다. 근데 기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해설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정확하게 포인트만 잘 알면 금방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벡터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한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에 6월 평가 이후에 이제 2차 국선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테마를 좀 가미해가지고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내적에 관한 좀 어려운 것들. 벡터에서 지금 30번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 보면 30번이나 28번이 전부 다 자취에 관한 것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거든. 2019학년도, 2018학년도에 나왔던 자취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서 정사형. 그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 9월이나 수능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아 선택자들이 대부분 아 1번 23번부터 28번까지만 맞고 29, 30번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9번까지도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루에 딱 30분씩만 투자해서. 공부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해설을 23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왔어. y제곱은 마이너스 12에 x마이너스 1. 이놈의 준선이 k래.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는 보셔야 될게 y제곱은 4p-3x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누구냐면 y제곱은 4px라는 이러한 포물선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준선이 얼마야? 준선 x는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는 k에 대한 준선은이 x는 3을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 24번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점 abc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점. A, B, C에 대하여. 자, 지금 두 배의 AB 벡터 더하기 P 배의 BC 벡터 e q Q 배의 C A 벡터를 만족한다. 그럴 때 P-Q의 값을 구하세요. 일단 시점이 다 다르잖아. 시점을 다 통일시켜야 되는데 A가 있으므로 이 BC 벡터를 a 벡터가 시점인 위치 벡터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배의 ab 벡터 더하기 p 배의 bc 벡터는 ac 벡터 마이너스 ab 벡터 이렇게 바꾸시고 이퀄 q 배의 ca 벡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묶으면 되겠네. 그래서 e 마이너스 p의 ab 벡터 이퀄 자,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되므로 마이너스 AC벡터니까 CA벡터 정확하게 똑같네. 그래서 P 플러스 Q의 CA벡터다. 근데 생각을 해봐. AB벡터하고 AB벡터하고 CA벡터는 서로 평행하지가 않단 말이야.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가 서로 똑같게 되려면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어,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항등식에 의해서. 그래서 P값은 2가 되고 q 값은 마이너스 p가 되므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므로 p 마이너스 q의 값은 얘도 4네. 그 정답은 4.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지금 23번하고 24번을 봤을 때, 23번은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고, 24번은 역시 벡터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시점을 역시 일치시켜주는 위치 벡터였다. 자 그다음에 25번으로 갑니다. 자 25번 자 얘는 정사각형이 나왔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나왔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여기가 AB, CD다. 자, 한 변의 길이 1. 자, 일단 딱 보니까, 스캔해 보니까 이제 내적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A 벡터고, 얘가 예를 들어서 B 벡터라고 하면, 이 각을 사실은 모른단 말이야. 그지? 물론 아는 경우도 있어. 근데 뭐 각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때 A 벡터, 내적, B 벡터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 이거 수선의 발 때려서, 이 벡터의 크기 곱하기 2 벡터의 크기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적에 관한 내용이다. 수선의 발 때려서 직각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수선의 발을 때리니까 얘 곱하기니까 음수가 되겠지 내적의 값이. 자, 그럴 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뭐였냐? AB 벡터 더하기 k 배의 BC 벡터 내적. AC벡터 더하기 3K의 CD벡터 이퀄 0이다. 자, 그럴 때 실수 K값을 구하세요. 이걸 전개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시고 이렇게 전개하시면 되겠네. 그죠? 자, 먼저 첫 번째 얘랑 얘랑 전개하시면 AB벡터 내적 a, c 벡터입니다. 자, a, b 벡터 내적 a, c 벡터는 a, b 벡터 내적 a, c 벡터니까 a, 이거 수선의 발 때리니까 결국 네. 그냥 이 길이 제곱이네? 그죠? 오케이. 얘는 1의 제곱이야. 더하기. 자, 얘랑 얘랑 곱하니까 3k의 a, b 벡터 내적 CD 벡터야. 자, AB 벡터 내적 CD 벡터. AB 벡터 내적 CD 벡터야. 서로 뭐야? 수직이잖아. 그치? 그럼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얘랑 얘랑 전개하면 K배의 AC 벡터 내적 BC 벡터야. 자, AC 벡터 AC 벡터 내적 BC 벡터 그럼 AC 벡터 내적 AD 벡터랑 똑같으니까 아까랑 했던 개 내용 똑같습니다. 얘 계산해도 역시 1이야. 그다음 더하기 3k의 제곱에 BC 벡터 내적 CD 벡터가 제로가될 거야. 근데 BC 벡터 내적 BC 벡터 내적 CD 벡터니까 수직이잖아.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얼마야? 1-3k 더하기 k가 제로가 되겠네. 그래서 k 값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오케이, 2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내적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의 값을 구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어. 그지 우리가 다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이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자, 26번은 이게 초점이 F하고 F-이면서 장축의 길이가 24인 타원C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보시면 F-하고 마이너스 4하고의 딱 중점이 원점은 아니야. 그러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네. 근데 그 F-하고 F의 길이하고 F-P의 길이가 같은 타원C 위의점 P에 대해서 선분 F-P의 중점. 일단 어쨌든 첫 번째.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자, 먼저 뭐냐면 현재 x축이 있고 여기가 f'-4,0이야. 근데 마지막을 좀 읽어보니까 읽어야 될거 아니야. 읽으니까 뭐라 했어? f'가 한 초점인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야. 그럼 얘의 딱 중심이 어디야? 원점이 되겠지. 중심이 원점이 되니까, 여기가 원점이 되면서, 여기가 F, 내가 2-가 되면서 4,0이 되고, F-와 F2-가 초점인 타원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F가 얼마냐면, 12,0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결국, 지금 첫 번째 타원은 F-하고 F가 초점인 어떠한 타원이 되고, 이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가 얼마래? 지금 P라 그랬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 PF-의 길이와 F-F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 그니까 16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와야 되겠지. 이쪽에 뭐 대충 P점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연결하는 게 먼저 첫 번째야. 근데 장축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 24니까 장축의 길이가 24이므로 자이 길이가 지금 16이 되므로 이 길이가 딱 8이 될 거야.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PF'의 중점과 아 중점을 Q점이라고 했어. 음. 그예길이가 8이네? 그 중점과 지금 뭐라 그랬냐면 중점 Q 여기 있을 때 지금 초점이 F'인 어떠한 타원이 얘를 지난대.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얘하고 누구하고 연결하면 돼. 얘하고 연결을 하셔야 돼. 그지 근데 재밌는 사실 지금 예길이랑예길이랑 예길이랑 똑같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서로 8이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8이니까, 아,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서로 똑같네? 그럼 결국 이삼각형의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 될 수밖에 없지. 끝. 이 길이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됐어. 우리는 지금, 일단 장축의 길이가 얼마야? 장축의 길이 2a가 12가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이 6이 되고 자 초점은 c라고 하면 c가 4가 되겠지 c제곱의 값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b제곱의 값은 a제곱 66에 36에서 c제곱 4416의 값을 빼주시면 우리가 찾는 b제곱이 20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건 뭐야 pf의 길이 더하기 a제곱 36. 더하기 b 제곱 20의 값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64이렇게 찾아 주시면 돼. 뭐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았는데 타원이 뭐두 개가 나오든 뭐 하나가 나오든 간에 타원을 그릴 필요가 없어. 니네는 막 자꾸 타원을 그리더라고. 내가 계속 해설 강의도 진행하고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던 건 절대 이차곡선에서는 그리지 마라. 괜히 그리면 눈만 어 눈만 막 헷갈려 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의만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자, 27번. 요거는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자, 지금. 포물선의 방정식이 y-2의 제곱이 4px 플러스 2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y제곱은 4px. 얘를 당연히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돼. 그럼 봐봐. 얘가 어차피 준선이 마이너스 이었단 말이야. 걔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 시키니까 준선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일단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가 2야. 그래서 요 음. 점의 좌표가 꼭지점이고 준선, 준선 그 그리, 준선은 그리자. 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얘가 원점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포물선을 그릴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원래는 자 포물선을 그리시면 자 요런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OP 더하기 PA 그러니까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있어 P야 OP 더하기 P PA? A야, P A가 요점이었어, 0,2. 그럼 OP 더하기 PA는 자 우리 뭐 해야 돼? 정의를 이용해야 되지. 이 길이는 누구랑 똑같아? 여기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때린 이 길이랑 똑같아. 결국 OP 더하기 PA라는 길이는 누가 되냐면 결국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제일 짧을 때를 찾아야 되지. 어디야 여기야 여기. O P 더하기 P A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잖아. 아 그러니까 그때 그 P 점의 좌표를 P P0, 제로 여기가 P 제로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야. 원래 포물선 잘안 그리잖아, 그지 선생님이. 요거는좀 설명이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린 것 뿐입니다. 자 그럴 때. 5Q 더하기 QA. Q는 또 어디 있어? 그 Q를 만족시키는 거야. 피 p 0 더하기 P0. 에이. 자 보자. 5Q 더하기 QA가 피 p 0 더하기 P0A다. 그러면 봐봐. 피 p 0 더하기 P0A는 피 p 0 더하기 여기 수선해발 H라고 하면 되잖아. 에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4잖아 4. 그 얘가 4인점 Q의 y 좌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야 봐봐 얘 Q 점은 어디야? 지금 여기를 막 움직이는 점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 움직이는 점에서 지금 그두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타원의 방정식이네. 대신 o 하고 a가 어디야? y 축 위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y 축 위에 타원을 성, 현, 형성하면 돼. 자, 이렇게 0이 되고, 여기가 A야. 그러면 잘 봐봐. 지금 초점이잖아. 그럼 얘딱 가운데 점이 대칭점이 되고, 그 대칭점의 좌표는 1이야. 근데 얘는 뭐야? A 값이 2가 되겠지. 얘가 2A잖아. 2A. 그러면 A 값이 2니까, 중심으로부터 위로 이만큼 올라가야 되지. 위로 이만큼 올라가니까 여기가 끝이 되고, 아래로 이만큼 내려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타원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사실 타원 그릴 필요는 없는데,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Q가 될 거야.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 문제는 뭐야? 이 타원에서의 Y 좌표의 최대와 y좌표의 최소값의 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므로 최대값의 제곱 더하기 최소값의 제곱이 이렇게 10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0이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길이의 합이 길이의 합이 길이의 합, 이 길이의 합. 이 길이의 합이 길이의 합이니까 최소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8번 개인적으로는 28번은 좀잘 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이제 자취에 관한 문제였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가조건을 보시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 두 개를 곱해서 0이야? 그러면, 요건 좀 빨리 가도록, 아이, 빨리 가지 말자. 시간도 많은데. 자, OX 벡터 마이너스, OD 벡터, 내적, OC 벡터 곱하기, 곱하기, 절대 값, OX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 가조건에 의해서 우리 요 놈이 0이 되던가 곱하는 거잖아. A 곱하기 B가 0이니까 요 놈이 0이 된다. 지금 문제를 살짝 읽어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집합을 S라 그랬어.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돼? 야, 이건 시점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자. dx 벡터 내적 oc 벡터가 0이 되는 x 좌표 또는 합집합이야. 다 합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cx 벡터의 크기가 3이 되는 x 점의 좌표.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다 합쳐져야 돼. 근데 얘는 뭐야? dx 벡터하고 오시 벡터가 내적을 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서로 수직이란 얘기네. 그렇지? 오이고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었어.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돼. 자, 그림을 좀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쭉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얘가 1 2 3 4, 5, 6, 7, 8, 9, 10. 일단 10개를 그냥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딱 보니까 점의 좌표가 뭐 8,6도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선생님이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일단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10, 1, 2, 3, 4, 5, 6, 7, 8, 90, 1, 2, 3, 4, 5, 6, 7, 8, 90. 자, 이렇게 격자점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읽어 보시면, 지금 점의 좌표가 4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A가 2,6이래. 2,6. 여기에 A 점의 좌표가 찍혀 있고, 그 다음 B 점의 좌표는 6,2래. 아, 여기네. 6,2. 여기, B 점의 좌표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4,4. 아이고, 4,4 여기 있네. 이 점의 좌표가 C였고, 그 다음에, D 점의 좌표는 8,6이네. 여기네. D 점의 좌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OC 벡터는, 얘가 OC 벡터잖아. 그 다음에, DX 벡터는, DX 벡터랑 OC 벡터가 수직이어야 되지. 야, 그러면, 얘하고, 이 라인하고, 수직이 되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수직이 되게 만들려면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 뭐 대충. 여기 어딘가에 막 지금 직선 위에 X 점이 있으면 OC 벡터하고 DX 벡터가 무조건 수직이니까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겠지. 그럼 여기 어딘가에 X 벡터의 자취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c x 벡터가 3이라는 이게 뭐야? c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원을 그리라는 얘기야. 그치지 오케이. 그럼 자 여기 왼쪽으로 3, 오른쪽으로 3, 위쪽으로 3, 아래로 3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루트이고 여기서부터 까지가 2루트니까 이 점들은 다 포함을 해야 돼. 그치지요 점들은 다 포함을 해야 돼.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 돼. 포함하기 예쁘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가시면 돼. 예전에 참 격자점 문제 풀때참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격자점, 개수, 격자점 문제 풀때 이런 점들이 다 들어가게끔 그려가지고 격자점 세는 거.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오바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공통과목에서 개수, 격자점 개수 세는 문제가 나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 선생님이 이제, 어, 바른 기출 강좌 수원에서 도 내가 기출할 때 요거, 어, 격차점 개수 문제도 집어넣었거든 혹시 모르니까. 응. 어쨌든, 여기 위에, 연두색 위에 X가 움직이고, 연두색 위에 X가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겠지. 아, X는 여기에 어딘가에 있겠네? 이제 조건 하나 했어.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나 조건을 보시면, 지금, OX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니까, 오케이. 얘는 PX 벡터라고 할게. PX 벡터하고, 오케이. OC 벡터가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는 P가 어디에 있대? 선분 AB 위에 있댄다. 아, 이런 내용이네.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 AB라는 선분 위에 여기 요고 요랑 얘랑 평행하지 저 AB 위에 지금 점 P가 있는 거야 그럼 PX벡터하고 OC벡터가 서로 평행해야 돼 그러면 X가 여기에 있으면 만약에 P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PX벡터하고 OC벡터는 수직 평행하지 않잖아 그치? 아 그러면 또 보조선을 그려야 돼그 보조선이 누구야? 얘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려야지 여기를 지금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야. 평행한 직선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니까 러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당연히 1이 될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잘 봐야 돼. 그러면 P점은 여기에 있어? 그럼 X점은 지금 연두색 위에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돼? 평행이 돼야 되잖아. PX 벡터하고 여기 있는 놈하고 X 벡터 일로 가면 안 돼. 여기에 있으면 X 벡터가 여기에 있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점 X X점의 자체는 어디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들어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오시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가시면 돼. 여기가 x의 자취야. 그럼 결국 x의 모든 점의 집합이 S라는 집합이네. 자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S에 속하는 집합 중 y좌표가 최대인 점? 아이고 야 y좌표 최대 어디겠어? 여기가 최대네. 그래서, Y 좌표 최대인 점은 누구래? 그래? 어, Q 점, 여기가 Q. 자, 그래서, 세 번째, Q 점의 좌표는 얼마? 얘는 지금 5,9가 될 거야. 그 다음에, Y 좌표가 최소, 야, Y 좌표 얘가 원이잖아 얘는 원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으니까, 원에서 제일 작은 점은, 요, 요 점이네, 요 점. 아래, 제일 아랫부분, 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는 얼마야? 4,1이네. 그 점을 R이라고 하자. 음. R점이 4,1이다. 자, 그때 우리 누구 구하는 거야? OQ 벡터 대접 OR 벡터를 구한다. 이거 두개 곱하면 되겠네. 5420 더하기 9곱하기 19. 그래서 정답은 29 이렇게 나온다. 어려웠지. 그렇지. 근데 이제 자취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조금 분명히 기출을 좀 연습했으면 충분히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8번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능했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자, 얘는 딱 보니까 쌍곡선 C1은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4분의 y 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2는 4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1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야, 초점이 똑같네. 얘네들도 하면 25, 25니까, 5,0과 마이너스 5,0. 아 초점이 똑같네. 근데 얘는 주축의 길이가 얼마야? 2a니까 2고, 얘는 주축의 길이가 얼마야? 4가 되겠네. 그쵸? 렇 2의 제곱이니까. 그럴 때, 선분 p, q 더하기, 아이고, 뭐 등차 수열도 나왔네. 자, 선분. Q 더하기 선분 QF 얘하고 2 e 선분 PF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선분 PF 더하기 선분 PF 다시 얘가 서로 이 순서대로 등차수에 이때 선분 PQ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자 그럼 일단 그림은 그냥 다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F 다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O고, 여기가 F야.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0은 다 똑같아. 그렇 지금 그림을 보니까, 현재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그려져 있어. 지금 현재. 뭐 예쁘게 똑같이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자, 그럴 때, 지금, 쌍곡선 C1 위에 한점 P고, 얘는 C1이고, 쌍곡선 C2 위에 한 점을 Q라고 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 먼저 첫 번째. 자, 보세요. 일단, 쌍곡선 C1과 C, C1에 대해서 먼저 할게. 얘 길이가 A라고 하면, 이 길이는 a 플러스 2가 될거야요그죠그 다음에 쌍고선 c2는 얘하고 얘가 정의가 되겠지? 자얘 길이가 b라고 하면 지금 요 길이는 b 플러스 4가 될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번째 제일 먼저 뭐 할거냐면 등치할수 있으니까 요거는 네배에 그러니까 두배하니까 네배가 되겠지? 네배의 선분 p 다시의 길이가 선분 PQ 더하기 선분 QF 더하기 선분 PF 더하기 선분 PF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분 PF 다시는 PF 다시는 A가 되겠네. 4A 이퀄 PQ는 PQ의 길이는 A에서 B를 빼는 거야. A에서 B 그 다음 더하기 선분 QF의 길이는 B. 더하기 선분 pf 다시는 아, pf 다시는 pf는 어, a 더하기 2그 e. 다음에 pf 다시는 a였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네 둘이 없어져. aaa가 넘어가니까 얘가 얼마가 돼? aaa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3 a 이니까 a가 이렇게 2가 되겠네. 여보 계산 잘못했나? 네 배의 a가 맞고 이렇게 어, 정리가 되겠지. 근데 뭐 계산 잘못했는데 하나, 잠깐만. QF. QF의 길왜안 했니? B 플러스 4인데 왜 B라고 했어? 요거를. 그치? 쏘리. B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2 더하기 A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자, A의 값이 6이니까 땡큐. 얘가 6이고 얘가 8이야. 어? 잠깐. 얘는 10이네? 그럼 이게 직각인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 누구 구하는 거야? 직선 PQ의 기울기. 에헤라. 직선 PQ의 기울기. 어 이거 각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끝났네? 자, 우리가 찾는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 M입니다. 걔는 야 탄젠트 세타는 예 분의 예잖아 직각 삼각형이니까. 6분의 8이네. 3분의 4다. 그래서, 그래서 60m의 값을 구하는 거야. 정답은 80. 요렇게 여러분들이 챙겨줄 수가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고, 실제로는 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건 이제 또 PQ의 길이 구할 때뭐이 점에 좌표 구하고 앉아있어. 막. 그러면 큰일 난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삼각함수 파트는 계속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둬야 돼 특히나 포물선 타원 쌍곡선 같은 경우는 이 각하고 굉장히 연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6월 평가원 기하의 마지막 3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최근에 출제 경향을 따져서 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테마가 이제 출제가 됐었다.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테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마지막 갑니다.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2x네,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 가 있고, 그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y제곱 e q u 3이라는 타원, 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바꾸셔야지, 여러분들이. 얼마? 2분의 3X 제곱 더하기 3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얘 위로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자 O'.X 벡터는 O'.P 벡터 더하기 O'.Q 벡터다. 음 얘를 만족시키고 X 좌표 Y 좌표가 모두 0 이상인. 그러니까 X 좌표 Y 좌표 0 이상이라는 얘기는 X 축 Y 축 포함. 1 4분면이란 얘기네. 그이상이 모든 점 x가 나타내는 영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아니, 생각을 해 봐. 지금 어차피 얘가 얘보다 작기 때문에 좀 길쭉한 타원이 될 거야. 여기다가 그릴게. 자,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그럼 타원의 방정식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타원이. 타원 같지가 않네. 근데 지금 어디라고? 여기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위에 p고, 얘를 움직이는 점이 q니까, 예를 들어서 x벡터는 p까지 와서, 여기서 이 노란색처럼 니네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얘가 이렇게,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네, 그지? 얘가 P 위에 P P 아니, 그러니까 e, y는 마이너스 e x 위에 P 점이니까 여기를 움직이는 거야. 그럴 때 얘가 움직이고 훑고 지나가는 점들 중에서 어디 일사분면이야? 그러면 끝났네. 그래서 결국 뭐야 이 점과 이직 각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찾는 영역의 넓이가 되는 거야 결국 이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잖아 그냥 끝났네 자 접선의 방정식 갑니다 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ex에 플러스로 가야 돼요 y 절핀 양수니까 이쪽으로 하면 y 절핀이 음수가 될거 아니야 플러스. 루트의 a제곱 2분의 3 곱하기 m제곱 4 더하기 b제곱이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얘랑 얘랑 약분하면 6 더하기 3이니까 루트 9가 되겠네. 아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3이고 y절편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x절편이니까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영역의 넓이 S는 1분의 2 곱하기 밑변 2분의 3 높이 3이 될 거야. 그래서 4분의 9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P 플러스 Q의 값이 이렇게 13으로써 정리가 돼.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이건 사실 이십팔 번 문제하고도 되게 비슷하고 이천십팔 학년도 십구 학년도에 이제 계속 출제가 됐었던 그 영역에 관한 넓이,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또 연,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평가원이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낸다라는 얘기는 내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이십구 번 또는 삼십 번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십 번은 이제 정사형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십구 번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0번까지 다 풀었어. 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수 있었다. 다만, 앞에 있는 것들에서 좀 막히는 게 있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좀 할게. 자, 우리가 시험을 보느라 정말 고생을 많으신 것 같아.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면 벡터까지만 시험 범위였었기 때문에 내적에 관한 문제도 아까 28번 말고 다른 문제처럼 되게 복잡한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다. 그러나 이제 28번이나 30번 문제가 이제 슬슬 나오는 걸 보니까 아, 내적에 관한 것도 9월 평가원 이후부터는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니까 지금 범위가 되게 적고 문제가 의외로 조금 쉽게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이차 곡선은 정의하고 접선의 방식 당연히 알아야 되고 지금 30번 딱 풀었을 때 접선의 방식 바로 적용했죠 그 다음에 벡터 같은 경우는 내적에서는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최대 최소가 점의 좌표의 최대 최소로 출제가 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풀어졌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앞으로 9월 이후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2022학년도, 그다음에 2023학년도 나왔던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수능 이러한 기출에 대한 경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기하도, 기왕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 점수 잘 나면 오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딱 여섯 개나 다섯 개만 맞을래라는 세고 방식은 좀 버리시고, 그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어디다 투자해야 돼? 공통 과목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공통 과목이 굉장히 난이도가 막 어렵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혼돈을 좀 많이 줬다라고 총평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그 혼란, 혼돈,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을 시험 볼때좀 절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평가 이후에 한 한달에서 한달 한1 0일 정도 있으면 이제 7월 모의고사가 있죠. 선생님은 그 7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남은 한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준비 잘 하셔서 어, 6월 달에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7월에 좀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7월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